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묻는 월드리포트.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임소정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야외에 계세요? 네. 수음 상태가? 예. 자, 안 좋아요? 아니요, 저 뭔가 야외 느낌이 납니다. 바람 소리도 들리는 네. 것 같고요. 자, 한국 네. 시각으로 이번 주 월요일이 9월 11일이었거든요. 미국으로선 참 마음 아픈 네. 9.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어느덧 22주기가 열렸습니다. 미국 전역에서 관련 추모 행사들 열렸다 그러죠? 네, 맞습니다.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은 이제 최초의 대통령 9.11 테러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서부 쪽에 가셔서 알래스카에서 이 행사를 하셨고 또 부대통령 카멜라 해리스는 뉴욕에 가셔서 행사하셨고 또 지오 바이든 우리 영부인께서는 여기 펜타곤에 가셨었고 그리고 또 카멜라 해리스 남편이신 더그 엠 허프는 우리 그 셰익스피어 펜실베니아 거기 가셔서 또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.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 9.11 테러에 대한 추모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혹시 추모 행사에 뭐 이런 특이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? 추모의 형식? 이제 각각 다 틀린데요. 이제 지오 바이든하고 더그 엠오프 그 펜타곤하고 셰익스피어 그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그냥 이 뭐라 그랬지? 그 wreath 그 동그란 그 그거 놓는 거 그거 하셨고 그리고 또 뉴욕에서 그 뉴욕 사이트에서는 행사한 거는 보통은 이런 행사하면은 왜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. 예.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뉴욕에서 하는 행사는 이제 그 피해자들의 식구들이 나와서 그 식구들을 이제 기억하는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예.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격을 주고 굉장히 눈물 나는 행사였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의 아픔은 이게 뭐 자는 동안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런 위로와 예 고통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또 눈길을 네, 끄는 맞습니다. 게요. 이번에 2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두 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이 됐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직도 1,000명 이상의 그 확실한 신원이 아직 그 확신이 안 됐어요. 그래서 계속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또 두 명이 또 확인이 됐고 또 그 전에는 2021년도 됐었고 또 그 전에는 2019년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힘든 이 그 사람들을 밝히는 그런 이제 포렌식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.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포렌식 그 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어떻게든지 1,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꼭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이제 밝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겠다.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좀 더 희망이 있고 꼭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사실 한국에서는 그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아직도 많이 소극적입니다. 미국은 뭐 저희가 9.11 테러로 이제 들었습니다만 메모리얼 파크도 있고 좀 미국인들의 정서는 어떤가요? 참사를 대하는 마음까짐?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좀 더 그런 게 항상 기억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를 더 배우고 이런 경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의 자유민주를 꼭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꼭 한번 다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뉴욕이며 또 이쪽 워싱턴 펜타곤 또 이쪽 네. 펜실베니아 뿐만이 아니고 이 행사가 미국 전체에서 뭐 밀워키 진짜로 민족도 시민도 많지도 않고 뉴욕이나 이런 진짜 사건이 발생했던 곳하고는 아주 먼 곳인데도 예. 항상 기억을 해주고 또 추모해주고 그러는 게 매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더
더 안전하게 만드는군요. 2021년이니까 벌써 20년 지났잖아요.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또 눈길을 끄는 이슈가 있어서요. 그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했는데 미국은 사실 정부 입장에선 찬성을 냈어요. 근데 자국 내에서 뉴욕 허드슨강에 원전 냉각수 방류하는 법안이 금지됐습니다. 여기 민주당, 공화당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. 자국 내에는 좀 다른 판단을 했네요. 근데 그거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벌써 통과가 된 법안인데 이거는 뭐 이제 태평양 그 바다가 아니고 뉴욕 주에 있는 허슨 리버, 허슨 리버에 있는 그 인디안 포인트라는 그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염수를 이 허슨 강에 뿌린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. 글쎄요. 제가 볼 때는 이 뭐 바로 옆에 있는 강가에 오염수를 뿌리는 거 하고 또 우리 미국 연방에서 보는 이 태평양 뭐 몇천 마일 떨어진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뿌린다는 거 하고는 전혀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뉴욕 허드슨강 원전 냉각수 방류 금지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. 네. 자, 미국 할리우드 작가 배우들 파업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. 이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벌써 140일이 넘게 지금 스트라이크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늘 아침 9시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프로그램인 이 넷플릭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. OTT, 예.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전 트위터 빌딩까지 오늘 아침에 행진을 했고요. 이게 지금 벌써 134일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왜 있는데 왜 하는 거죠? 이게 뭐냐면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. 돈 때문인데 전에는 이제 뭐 배우들이 한번 나온 영화가 또 다시 영상이 되고 하면은 계속 돈을 벌었었거든요. 예, 개런티 그랬는데 같은 거, 예.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넷플릭스하고 뭐 다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계속 그 영화를 계속 영상을 하면서도 전에 했던 대로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예. 예. 예,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그때 한번 반짝하고 떴던 배우들이 이런 계속 돈 나오는 것 때문에 계속 벌었는데, 예.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뭐 트위터, 유튜브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안 주니까 그 배우들이 지금은 유명 상태가 아닌 상태이면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 예,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건데. 그렇죠. 예. 어쨌든 영화사도 빨리 해결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, 이러니까 이제,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, 진짜로 큰 배우들은 예. 여기에 참여하지 않죠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영화 한번 찍고 나면은 수억 불을 벌기 때문에 별로 참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자기의 생존이면은 예.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. 왜냐하면 전에는 그래도 한번 뭐 TV에 떴다 하면은 돈을 뭐 얼마만큼 벌었는데 그 돈 액수가 줄어들으니까 이제는 전만큼 예. 돈을 벌 수가 없다. 할리우드 예, 그런 또 파업까지 정리하죠. 임선우 소정통신원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